그 여름 눈부신 바다 너라는 추억이 분다. 땀방울 맺힌 콧등아이 같은 그 미소, 바람에 춤을 추듯 흔들리던 치마, 자꾸 생각이 나. 너의 푸른 바다 다 타버릴 것 같았던 우리, 까마득히 해맑아서 숨이 멎을 것 같았던 우리, 너를 혼자 남겨준 채 서둘러 도망치듯 달려온 긴 세월이 일렁이네. 할 말이 남아있는데. 바람 부는 너의 바다에 머무네. 화요일 저녁 노래 가사에 시를 담는 가수들을 소개하는 시간, 노래하는 시인들. 두 번째로 소개할 시인은 가수 토이입니다. 자꾸 생각이 나 너의 푸른 바다 다 타버릴 것 같았던 까마득히 해맑아서 숨이 멎을 것 같았던 우리, 너를 혼자 남겨둔 채 서둘러 도망치듯 달려온 긴 세월이 흘러 너희 바다에 머무네 듣고 오셨습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노래하는 시인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인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번 주에 첫 방송을 마치고 기나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난 뒤에 두 번째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첫 방송만큼 떨리는 기분이 드는데요. 개강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긴 연휴를 맡게 되니 처음 연휴가 시작됐을 땐 다시 방학을 시작하는 듯한 달콤한 착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요일 저녁엔 다시 개강하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괴로웠는데요.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이셨겠죠? 긴 연휴를 보내고 맞이하는 화요일 저녁,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수업들과 서서히 몰려오는 과제들에 정신이 없으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노래하는 시인들에서는 잔잔하고 위로가 되는 노래들을 준비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방송을 처음 듣고 계시는 학우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지금 제가 진행하는 화요일 저녁 방송 노래하는 시인들은 매주 여러분께 노래 가사에 시를 담는 가수들을 소개하고 그 가수의 노래를 들려드리는 방송입니다. 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가사를 위주로 소개할 예정이에요. 많이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소개할 두 번째 노래하는 시인은 특유의 감성적인 음악 스타일을 선보이는 음악 그룹 토이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학우분들 중에는 토이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래는 아는데 어떤 가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토이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해도 김연우가 객원 보컬로 참여해 부른 여전히 아름다운지, 성시경이 보컬로 참여해 부른 세 사람 등의 노래는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토이는 지금은 얼굴이 많이 알려진 작곡가 유희열이 노래를 만들고 객권 보컬들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맨 밴드인데요. 토이 등장 이후로 원맨 밴드들은 항상 제2의 토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번 주에 소개했던 에피톤 프로젝트를 존재하게 만든 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정도로 토이의 등장은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큰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이라는 그룹명은 2 더하기 Y에서 W가 탈락된 형태로 Y로 시작하는 두 명의 뮤지션을 의미합니다. 처음 1집은 작곡가인 유희열과 엔지니어인 윤정호가 함께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토이의 이름에는 윤정호의 탈퇴 이후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2집부터 바꾸자니 애매해서 놔둔 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여담이 존재합니다. 저번에 소개했던 에피톤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원맨 밴드인 토이에는 수많은 객원 보컬들이 존재하는데요.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총 7개의 앨범에 참여한 객원 보컬들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다 말씀드리기엔 방송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몇 명만 예를 들어봐도 고신해철, 이승환, 성시경, 이적, 김현우, 윤상, 루시드폴, 윤하, 김동률, 다이나믹 듀오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했죠. 뿐만 아니라 변재원 등 토이를 통해 데뷔한 보컬도 많으며 심지어 토이 보컬 맡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컬들이 참여했기 때문인지 토이의 음반은 나올 때마다 완성도 높다는 극찬을 받으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첫 곡으로 소개해드린 음악은 2014년 7년 만에 발매한 정규앨범에 수록된 너의 바다에 머무네 라는 곡인데요. 김동률이 객원 보컬로 참여한 이 곡은 노래하는 시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될 정도로 가사가 시적이고 예쁜 노래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제가 요즘 빠져있는 곡인데요. 어제 앨범을 낸 가수죠. K-POP 스타 출신의 보컬 권진아가 객원으로 참여한 7집 앨범 수록곡 그녀가 말했다 라는 곡이에요. 이별을 겪은 여자의 솔직한 심정이 돋보이는 가사로 그동안의 토이의 정서에 가장 부합되는 곡이라는 평도 많이 받았다는데요. 저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부분에 잘 지내지 마요 이 가사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럼 토이의 그녀가 말했다 듣고 방송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곡 그녀가 말했다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토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 텐데요. 토이 하면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유희열의 음악 노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토이의 수많은 객원 보컬 가운데서도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몇몇 보컬들을 가리켜 팬들은 유희열의 음악 노예 혹은 보컬 셔틀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토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어도 떠올릴 수 있는 가수들이 있을 거예요. 성시경, 김현우, 김형중 등등? 특히 김현우 씨는 예명을 유희열 씨가 쥐어주기도 하셨다는데요. 토이의 가장 대표적인 히트곡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과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 두 곡이 바로 김현우 씨 곡이기도 하죠.
저는 두 곡 다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듯한 가사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히 한때는 널 구원이라고 믿었었어 이런 구절은 들으면서 많이 감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유이열의 음악노예 김연우가 부르는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듣고 올게요. 그것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아 보네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것 토이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시인들의 두 번째 가수 토이의 노래 세 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90년대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방송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총 두 번의 방송 동안 원맨 밴드 가수들만 소개해서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다음엔 다른 장르의 노래하는 시인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반복된 하루 사는 일에 지칠 때 항상 여러분이 지쳐있는 마음에 조그만 위로가 되는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토이의 그럴 때마다 들려드릴게요. 노래하는 시인들은 다음 주에도 당신의 작은 위로가 될게요. 이상으로 노래하는 시인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이예지, 진행의 김혜인이었습니다.